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재 미 증시 상위 20대 쇼트 종목의 절반가량을 IT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 증시의 쇼트 베팅이 많이 늘어나면서 팡으로 불리는 IT 대장주 그룹이 박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2009년 출범 후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4배 이상 상승했고, 이달 상승폭은 25%를 넘어섰습니다. 마켓워치는 북한 리스크가 이번 주에는 뒤로 밀리고 미 소비 지표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기대 심리와 실제 소비의 간극이 좁혀졌는지가 시장의 최대 관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장은 11년 사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페소와 같이 방어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에스페넬라 총재는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요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단기적인 불안에 조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88달러선, 8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1288.6달러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2449포인트 그리고 5872포인트대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리티시 파운드는 1.3017달러선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도 역시나 빠지면서 1.184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의 MC 김민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북한 리스크로 위험 자산을 회피하던 투자자들이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고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온 탓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값은 강세를 이어갔고 국제유가도 급락분을 회복하며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수와 상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도 월요일부터 저희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 룸과 함께 하시면서 윤강로 회장의 실시간 트레이딩 시청하시고 투자 전략까지 도움 받아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문자로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회장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머리 시원하게 깎으셨네요. 예,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회장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도 시원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게 오늘은 요새 변동성 구간이 커져서 하락할 때도 크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변동성 커지는 구간에서 옛날에 우리가 뭐 농산물에서 배웠듯이 빨리 들어가라 그랬죠? 네. 빨리 들어가서 종가에 나오는 그런 얘기야. 네. 예? 오늘 네. 뭐 지금 결과적인 얘기지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S&P나 나스닥 선물 시초가 부근에 사서 변동성의 구간이 커졌잖아요. 네. 그럼 벌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종가 부근에 털고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정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그 이따가 일봉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S&P랑 나스닥 저점 매수에서 벌써 많이 올랐죠. 네. 북한 리스크가 약간 정체되고 네. 또 반발 매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트레이딩 해라. 변동성 확대니까. 유럽도 이따가 약간 그 중지 안정돼서 벌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포인트가 뜨는 0.4 정도 뜨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데이트레이딩 해야 돼요. 이게 또 뭐 굉장히 그 가다가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을 요새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황색이랑 H지수도 예, 이따가 리바운드 나오겠죠? 미국 상승에서. 네. 그럼 어디서 쫓아가서 어디서 그만둬야 될 거냐. 그거는 이따가 같이 여러분들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은 안전자산인데 많이 떴죠? 1290원대까지 갔는데 이제 위험자산이 그 주식들이 안정화되고 또 예, 예. 주식이 안정화되고 또 달러 인덱스도 네. 93달러에서 계속 며칠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 여기는 뭐 단기 매매 해야죠. 뭐 1300 가기는 어렵고 1280 가기도 어려우니까 오늘 약간 밀릴 가능성이 많죠. 주식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원유. 원유는 주식이 약간 리바운드 나는데 원유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달러 약세가 됐죠. 갑자기 예, 지표가 금요일 날 예, 나쁘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되면서, 48.80에서 49.20. 지금 거의, 저는, 매도 구간이라고 여기 썼습니다만, 이게 50달러 넘어가기는 어렵다. 예. 그 부분은, 예. 이따가 시추공도 늘어나고, 공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따 GM 포커스 제가 여기 해놨거든요. 들어와서, 펀더멘탈 리포트를 한번 약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에 여러분들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옥수수 대등률은 관망인데 변동성 축소 3% 됐다가 어제 0.5% 줄었는데요. 오늘 벌써 1% 이상 여기 보시면 1% 이상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또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빠져요? 네, 1% 이상씩 다 빠지고 있네요. 네. 이게 공급 증가랑 밀 공급이 증가된다고 나왔죠. 러시아에서 사상 최 네. 그리고 대두도 에이커당 생산량이 최고로 증가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요. 저가 매리시지만 이걸 사면은 안 되죠. 빨리 시초가에 매도해서 오늘도 3%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벌써 시가에 벌써 1.27, 뭐 1.3, 1% 이상씩 밀렸죠? 네. 저렇게 아래로 빠지는 저걸 매도해야 되냐, 저점을 사야 되냐. 저가 매리시 있긴 하지만 하락 추세가 지금 세요. 왜? 공급 증가랑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늘어나면 이게 하락 변동성이잖아요. 그럼 하락한다고 봐야죠. 그것도 하고, 오늘 테크니컬 분석은 월요일이니까 미결제 약정을 제가 분석하려고 봤는데, 미결제 약정이 안 나왔어요. 오. 네. 인베스팅 점에 안 나왔고, 그래서 트레이딩에 좋은 식품, 제가 먹는 요런 것들의 이유,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추세 매매 기법의 나머지 부분, 요거 한 5분이면 되니까,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결제 약정 추이 월요일마다 분석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면 수요일쯤 살펴볼까요? 모르죠? 안 나오지, 이번 주에. 봐야지 하니까 꼭 네. 매일 모레 나온 데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다음은 말씀드리고 어떤 네. 다른 거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가자. 네. 뭐 이렇게 숙제를 안 한 것처럼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여기 보시고, 예. S&P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S&P 일봉입니다. 네, S&P 일봉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일봉. 네, 일봉. 이때까지 변동성이 없었죠. 이래가지고, 이때 그저께 확 빠지다가 그 변동성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것도 네. 늘어나죠. 네, 이 몸통이 커지고 있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네. 오늘도 몸통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세요. 나스닥도 네. 봉의 형태가 이제 커질 개연성이 많아요. 이때처럼. 나스닥이랑 S&P랑 좀 비슷하네요. S&P랑 나스닥이랑 전부 이제 몸통이 커지는
네, 몸통 커지면 몸통 매매를 해야죠. 몸통 매매라는 게 뭐예요? 시가 종가 매매예요. 네, 시가에서 종가 매매. 네. 시가 진입 종가 청산이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빨간 거 나왔다. 그럼 빨리 샀어야죠. 언제 샀냐? 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7시에 시작했잖아요. 네. 빠른 거 나왔다. 그냥 샀으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왜? 변동성 커지니까. 변동성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옥수수당 이런 거에 배웠잖아요. 하루에 2% 이상 움직이면 쫓아가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0.3에서 나스닥 보세요. 여기 시작해서 0.6이 떠 있어요. 그러고 이따가 현물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리마켓 보고 이따 8시 반, 9시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저게 현물이 쫓아오지 않으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고, 또 나스닥은 1% 이상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하여간, 변동성 커질 때에는 변동성 매매, 몸통 매매 일명, 시가 진입, 종가 청산이 네. 되는 그런 거에 지금 합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유럽 지수는 뭐, 지금 뭐, 볼 필요가 없고, 항셍이랑 H지수도 이따가 한 5분 후에 보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금과 안전자산은 어때요? 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골드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도, 위에서 많이 밀렸죠? 어제? 예, 5분 봉이? 네, 5분봉 주식이, 차트네요. 예, 네. 주식이 급격히 안정화되면서 밀리는 거죠. 1300에는 거의, 못 도달하는, 여기서 1300대에서 맞는, 그리고 1250에서 안정화돼서 다시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 예, 오늘은 근데 주식들이 좋으니까, 이거는, 밀릴 가능성이 많죠? 예, 그리고, 원유도 한번 보시면, 원유도, 네, 크루드 오일 1봉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봉인데, 예, 이거 50달러 지금 48.89인데, 주식이 뜨면 같이 뜨겠죠? 그걸 이용해서 매도하자. 그런 의도로 제가 기준선 매매가 아니라 고점 매도로 지금 얘기했고요. 49대 가면 탄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게 일봉으로 한번 보시죠. 네. 일봉도 여기 50대에 맞고, 예. 또, 5분봉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 찬스라고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주식이 많이 뜰때 뜨다가 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게 50달러 뚫고 간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화면 2에서 내가 보도록 하고,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옥수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밀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에 매도하거나 그래야죠. 밀도 보세요. 응? 네. 밀도 여기 시초가에서 계속 밀리고. 네, 지금 또, 농산물 제주도, 살펴보고 예, 있는데요. 농산물이 네. 이렇게 밀리는데, 일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 밀입니다. 이게 저가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밀도. 그리고 대두도 이게 12월 물입니다만, 여기 저점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고. 되게 많이 빠졌지만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예, 그런 이유죠. 너무 생산성 좋아지고, 예, 펀더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샀다가는 좀 당할 위험성이 많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예, 화면 2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3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크게 상승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 외국인은 523억 순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예, 800개 정도 순매수고 일격제약증은 1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5에서 그냥 등락을 거듭하는 아주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추세 매매하지 말고 사가지고 종가에 타는 이것도 시가에 샀으면 어떻게 되죠? 시가가 얼마였죠? 오늘은 뜰 거다. 그럼 시가에 들어간다. 시가 종가 매매하겠다. 그러면은 시가가 305.20이네요. 하나도 못 먹고 그대로네요. 네,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거의 그대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 5분봉 보시면 그대로 옆으로 가고 있죠? 네, 오늘 우리나라 선물 지수 시가 종가 매매. 시가 종가 매매했는데 시가에 샀는데 네. 그냥 거의 보합이에요. 그쵸. 시가가 305.20이잖아요. 네, 그죠?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시가종가 매매가 안 되고 나스닥이나 S&P는 시가종가 매매에서 수익이 났죠? 네. 그러니까 한국 데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수익을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우리나라 시장 말고 돈이 벌리는 시장으로 가야죠. 그렇죠. 변동성 우리나라. 커지면 네. 여기 나스닥은 S&P는 5분 봉 보시면 시종 매매 변동성 커진다. 시종 매매 여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 아니에요. 나스닥은 더하죠. 네. 여기서 시작해서 40, 그러니까 160피 떴어요. 우리나라는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20에 시작해서 네, 매틱 떴는데 홍콩이 뜨니까 또 뜨네요. 홍콩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때문에 또 견인이 된다. 홍콩이 많이 뜨고 있죠. 갭으로 네, 이 정도 돼서 1700 시작해서 뜨고 있죠. 그리고 네, 항생도 네, 또 슬슬 시작합니다. 네. 네, 항생지수 5분봉 차트 함께 보고 네, 계십니다. 네. 이걸 해서 여기 화면 틀을 보시면 여기 현물이 제가 요거 표시하는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게 나스닥 금요일 날 끝난 종가예요. 네? 네. 5831로 끝났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얼마 뜨고 끝났냐면 네. 예. 네, 43포인트 떠서 0.75 떴습니다. 이게 현물이에요. 네? 나스닥 네. 현물이고 네. 요거 보시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5873이에요. 그럼 지금 매도를 한다. 그러면 네. 42포인트 이상 안 뜨면 저건 수익이에요. 아, 그죠? 네. 많이 떠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떠있죠? 그쵸. 현물 지금 금요일 날 뜬 거보다 더 거의 비슷하게 떠있어요. 만약 5880 뭐 이렇게 돼서 1% 정도 현물이 이거랑 50 정도 차이 난다. 네. 그러면 매도해도 별 부담이 없어요. 만약 그만큼 못 뜨면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선 간의 베이시스 트레이딩이죠. 네, 그렇죠. 이게 과연 1% 이상 이게 42가 뜰 수 있냐 미국이.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안 뜨는데 우리나라 이쪽 보시면 시가총액 아이고. 네, 우리나라 선물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현물을 보면 삼성전자가 0.85 정도 뜨고 이쪽이 하이닉스가 2.7 정도 뜨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쪽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비교하셔서 이게 50 이상 됐다. 이게 4880인데 이거 지금 산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포지션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쫓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네. 저 가격에. 나스닥은 이따가 프리마켓 보시면 8시 반에 나와요. 보시면 거기에 기술주들이 과연 얼만큼 뜰 것인가. 그걸 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항생이랑, 조금 좀 보겠습니다. HG랑. 예. 네. H주부터 좀 살펴볼까요? 5분봉이 갭으로 떠서 여기서 보이고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더 이상 뜨기도 벅차는 게 이게 이 현물이 네. 이 현물이잖아요? 네, 현물 가격이죠. 네. 이렇게. 아래 게 항생 네. 현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130포인트 뜬 걸 감안하고 있죠, 선물이? 네. 지금 사시는 분들은 현물이 130 이상 못 올라오면 손해죠? 그쵸. 예. 네. 뭐, 베이시스가 똑같다고 그럴 때. 네. 그리고, 이쪽은, 항생은 어때요? 이, 200, 거의 200이죠? 200. 예. 네. 이거 현물과 선물이 어때요? 27070이니까 네. 2070인데 2888이니까 얼마나 한 300 정도 차이 납니까? 네. 네, 300 정도니까 항생 1% 정도 뜨는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뜰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시종 매매를 이거 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항생은 워낙 계획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거 해서 쭉 따야지 먹는데 여기서 또 밀리면 못하니까 이것도 시가 종가 매매 하기 어렵고, 변동성은 크지만. 네. 이것도 뭐, 시종 매매에서 이거 뜬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매도도 또 지금 만만치 않죠? 현물 나오는 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그쵸. 네,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H주랑. 원래 어렵습니다만, 뜨면 또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초가 부분에서 저기 나와 있고. 네. 네. 잠깐, 뭐 이제 한 10분 정도 저기,
이 그 원유가 있다 뜨면 왜 맞을 것 같은지 원유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네. 예 화면 2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안 나왔어요. 예 8월 11일 걸로 돼 있어 갖고 네.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도록 하고 미결제 약정 추이는 오늘은 네. 네 오늘은 안 보도록 하고 일단 네. 이게 뭐냐면 글로벌 마켓 포커스라고 이게 공짜가 아닌데 네. 시황만 공짜라 그랬죠? 아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여기서 이게 토요일날 나왔던 얘기예요. 현재 원유 시장은 IEA의 OPEC의 감산 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원유 수요는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도 3개 늘어났는데 떴어요. 왜 그래요? 주식도 뜨고 달러도 약하고 그러니까 아~ 예, 리바운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50달러의 벽은 아직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거 아~ 한번 잠깐 한 2, 3분 동안 보겠습니다. 네. 11일 약간 상승해서 48.8로 끝났는데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5% 하락 마감했고 예,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달러 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는 93이 됐고요. 하지만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뜨긴 했지만.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는 크게 하락했지만 이것이 감산으로 인해 원유 시장이 구조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 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재고 감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끝이 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국제유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 한편 국제에너지기구는 거의 100%에 육박했던 감산 이행률이 7월 들어 75%까지 하락했으며 앞으로도 더 하락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으며 2017년과 2018년 또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베이커 휴지스는 미국의 원유 시추 가동 건수가 3건 증가한 768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한 거랑 주가 뜬 거 빼놓으면 상승 신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예, 50달러도 접근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고점 매도하라고 한 게 바로 요걸 보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벌마켓포커스.com 보면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좋은 아직 오늘 내용은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전부 이거 돈 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돈 내고 보는 건데 이쪽 부분 요것만 공짜예요. 그러면은 크루드오일이 50달러 선 뚫기 힘들다라는 예상이신 거죠? 50달러 가기 어렵다는 건 뭐 제 생각뿐 아니라 네. 전반적인 시장이 흐르는 물건인데 과연 왜 안 빠지냐. 50달러 못 가는데. 지금은 달러가 약하고 두 번째 주식이 세고 그래서 버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매도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저게 좋다고 해서 50달러 넘어가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2018년까지도 너 왜 올라가는데 매도를 얘기하냐. 50달러를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제 의견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이렇게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예, 다음에 저으로 가서 예, 이쪽도 예, 이게 갭이 좀 과했나 보네요. 좀 밀리네요. 예. 하지만 오늘 시장은 세다고 보고 예, 이거는 뭐 매도해서 그 저거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관망해서 잘 보시고 예. 그래서 뭐 신중해야 되겠지만 매도도 또 현물은 지금 화면 여기 보시면 현물이 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예상가가 네, H지수 현물 가격과 예, H지수 0.8 정도 뜨는 걸로 나와 있고 네. 상생도 0.77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예, 현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따가 뭐 유럽 되고 또 장이 많이 변하니까 네. 저녁 때 되면 또 많이 그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나스닥도
저게 그 상당히 유럽별 때 많이 떠서 5, 6, 5, 8, 80 정도 되면 저는 거기서 매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나스닥. 네, 나스닥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저점 매수로 변동성 구간이니까 아침에 산 사람들의 권리죠. 지금 수익을 나는 거는. 지금 있는 사람들 이거 쫓아가서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물론 네. 1% 이상 나오고 나스닥이 뭐 소매 판매가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나오는데 그게 안 좋고 이제 뭐죠? 아마존이 무지하게 좋아서 이거 많이 뜬다. 그러면 뭐 이게 1% 가면 5890대로 올라가겠지만 이거 일본 보시면 여기서 내려오는 이 기술적인 거 이거 커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북한 때문에 완벽하게 북한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모르지만 네. 이게 그러고 여기도 여기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네요. 훨씬 못 미치죠? 네, 네. 소매 판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 2480이 거의 정점이었잖아요. 아마 몸통이라고 해도 이게 장대 양봉 나오기는 좀 힘든 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좀 꺾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북한 그거 되고 그러니까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네네. 예,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예. S&P와 나스닥이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된 모습이다라는 말씀. 예, 그렇죠. 예. 네. 5분 정도 여유 있을 때 제가 5분 정도 여유 있을 때 네. 제가 말씀 되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좋은 식품이 참기름이랑 김이랑 콩이랑 멸치를 왜 적어놨냐. 예? 예. 참기름이 왜 좋으냐. 저게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눈도 좋아지고 40, 50대 트레이더들 많잖아요. 보시는 분 중에. 아, 참기름이 눈도 좋아지나요? 눈도 좋아지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요. 오. 그리고 저게 껄쭉한 거. 저는 참기름 냉면을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맨날 네. 참기름 기름 그렇게 많이 먹으면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 끼는 거 아니야. 콜레스테롤 빼줘요. 오. 참기름이 무지하게 좋은 식품이에요. 예. 참기름이 눈 좋게 해주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해주고 우리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쵸. 저는 많이 먹어야 돼요 참기름은. 저는 근데 참기름이 몇 숟갈씩 좀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장 안 좋으신 분들도 못하니까 어렵죠. 또 김은 왜 많이 먹는? 김은 무기질이에요. 그 저게 아니 그 칼로리가 없어요. 대신 저거는 노폐물을 빼줘요. 아 김 무지하게 좋은 식품이에요 김도. 저는 김으로 거의 김은 무지하게 먹고 살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김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게 몸에 굉장히 좋아요. 소고기는 소고기나 그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껴서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단백질을 그럼 뭘로 섭취할 거냐? 그 육지에서 나오는 단백질 그 저기 소고기 대용 식품이 뭐예요? 육지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콩이요? 콩이죠. 땅콩도 많이 드셔야 되면 밥에 그 서리태라고 검은 콩 넣어서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고 또 그 저기 바다에서 나오는 단백질, 바다에서 나오는 소고기가 뭐예요? 멸치요. 멸치도 그건 김이래요, 김. 아.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좋고 멸치는 네. 완전 식품이래요. 이 세상에 완전 식품이 두 개 있는데 하나가 멸치고 하나가 계란인데 하나는 닭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닭 한 마리 먹는 거잖아요. 멸치는 생선 한 마리 먹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 다 있잖아. 완전 식품으로 두 개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주로 많이 해먹는데 그 멸치 김치찌개에 참기름을 넣고 이 현미랑 콩 서리태 들어간 그 밥에다. 김을 싸서. 그럼 이 네 가지 식품이 다 들어가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네. 그 고등어. 그, 반마리 구이. 네. 그거, 예. 오븐에 버섯 먹는. 그게 거의 몸에도 되게 좋죠. 건강식이네요, 건강식. 맑아지고 건강도 좋고, 눈도 좋아지고, 노폐물도 빼면.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트레이닝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많이 먹고, 술, 담배는, 저는 뭐 술은 원래 못하니까요. 술 못하고. 그쵸. 담배도 끊은 지 거의 18년 정도 돼갖고요. 예. 몸 관리 잘 하셔야 트레이닝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거
5분 동안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한 트레이딩 네, 해나가시라고. 네, 40, 50대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아요. 20, 30대는 저걸 모르지만 네. 40, 50대부터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시 네, 상생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윤 회장께서 트레이딩에 좋은 식품이라고 좀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윤 회장께서는 이제 참기름이랑 김 그리고 콩, 멸치를 이용해서 매매 좀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건강까지 함께 챙겨라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잠깐 테크니컬 분석으로 좀 넘어와 봤었는데요. 지금 개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좀 항생과 HG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을 했네요. HG, 네. 네, HG 개장해서 5분봉으로 보면 거의 갭 메꾼 상태에서 또 나타나고 있죠? 네. 네, 거의 메꾼 상태에서 지금 HG 5분봉 차트 함께 보고 계십니다. 5분봉도 항생 굉장히 세네요. 그죠? 네. 항생은 HG보다 훨씬 하락폭이 적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현물 가격 HG와 항생 네, 지수 우리나라는 거의 네, 그대로 있고요. 현물 가격 나와 있고요. 네. 네, S&P 나스닥은 약간 밀리고 있고요. 항생이 좀 밀렸으니까. 근데 요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도 1.5% 하락하다가 오늘은 예, 약간 보합 이상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네. H지수랑 현물이 이제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물도 여기 H지수가 1% 정도 뜨고 있습니다. 10.1067호죠? 네, 현물 가격이죠. H주. 네. 현물 가격과 현물 가격 비교하면 거의 예, 비슷한데 현물이 못 쫓아오고 있죠? 네. 그리고 갭은 다 메운 상태고. 예. H주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항생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도 2076인데 예, 여기도 갭을 메우진 않았습니다만 갭을 메우는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음봉이 5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뭐 그 항생으로는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5분봉 갖고 뭐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유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 리바운드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뭐 한 1, 2천억 사고 이래야 되는데 컨트리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다시 리바운드 좀 나오고 있네요. 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도 그 자리에 있고 예, H주도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뭐 뚫고 내려가기는 어렵고 지금 현물이 예,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11시에 있다가 이제 그 저희 끝나고긴 하지만 11시에 중국의 소매 판매 뭐 산업 생산 이런 거 나오죠? 예, 보고 여러분들 참고해서 그게 예상은 약간 안 좋으리라고 보더라고요. 예. 그 서상영 연구원 얘기는 약간 그동안 지표들 보면 오늘 11시에 나온 지표는 약간 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흥생이랑 H주랑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우측하고 다른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S&P 500 지수 예, 5분봉 차트 예, 함께 약간 보시겠습니다. 밀리고 있고, 여기도 약간 밀리는 게 70대에서는 그 항생 좀 밀려서 이것도 다시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생이 역시 예, 선도하는 예, 모습이네요. 세계 시장을 예, 선도하는 그런 느낌이 되고 이게 또 금은 밀리다가 항생이 밀리니까 약간 리바운드 나오고요. 네. 또 원유는 예, 또 지수가 약간만 밀려도 이렇게 쭉쭉 밀리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좀 따라가네요. 네. 예? 예, 원유가 이상 때는 여러분들 네, 하나 뭐 매도를 해놓고 또
49에도 하나 매도 걸어놓고 20에 이렇게 미니 원유는 미니 원유 저기죠 원유 하나 할 때 두 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48.80 49, 49.20을 이렇게 나눠서 미니로 원유를 그거는 뭐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라 이거 나 이거 한 46회까지 한번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50 밀리면 또 한 48, 47, 45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펀덴탈 매매 약간 그 스윙 트레이딩으로 가져가고 이쪽 저거는 어때요? 이쪽 그 네. 나스닥이나 S&P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라 그랬죠? 네. 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또 큰 폭으로 밀릴지 모르니까 타겟 프라이스 잘 정하고 하여간 변동성은 커졌어요.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이런 구간보다는 요 구간보다는 잠깐 표시해 볼게요. 네모 넘겨서 네. 느끼면 그럼 요 구간이 좋아요? 이런 구간이 좋아요? 아무래도 좀 수익을 잘 내려면 변동성이 큰 장세가 좋으니까. 움직여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나더라도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면 어떡하냐? 네. 거꾸로 가면 손실이죠. 하여간 변동성 있는 시장이 변동성 없는 시장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쵸. 왜? 움직이니까. 움직여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쵸. 시장 보세요. 다시 305로 가서 시초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선물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지수와 관련해서 지금 좀 문자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네. 하나 살펴볼까요? 예. 7008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국내 선물 손실이 좀 있으셨는데 오늘 장에 매수했는데 밀렸다고 하시네요.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네. 문자 주셨는데요. 방향성보다 요새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매수 갖고 있는 거를, 뭐,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이따가 10시, 11시에 미국장 변동할 때, 그때 또 털어야 되거나, 더 사야 되거나, 그때 가서 판단하셔야죠. 왜냐면, 변동성 커져서, 우리나라는 PBR이 지금 1배. 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그 시가총액이, 다 판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네. 2,331이면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저평가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래서 산 건 좋은데, 저런 컨트리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안 사고, 오늘도 648억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매도 압력도 있잖아요? 기관에서 오늘 800억 사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미국장이 어떻게 통합 이쪽 나스닥이 확 떠서 되면 우리나라는 뜨는 거고, 나스닥 밀리면 그냥 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종속 변수지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미국장에 저 옛날에 1,000개, 2,000개 선물 사가지고 2,000개 갖고 아침에 딱 켜서 이거 나 다우가 200 정도 떴으면 20억 정도 벌겠다. 그리고 딱 켰는데 네. 200포인트 빠지면 어떻게 돼? 20억이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을 가정한 제가 매수를 2,000개 갖고 있더라도 저기가 다우가 200포인트 빠질 걸 가정해서 아침에 컴퓨터를 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종속으로 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냥 가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럼 국내 선물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장 따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미국장은 변동만 있지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저평가됐지만 못 드는 억울한 나라죠. 네. 왜?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애플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갔어야죠. 저 300만 원 가야죠. 근데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컨트리 리스크가 있어요. 코리안 그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이 있다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날뛰는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죠. 그걸. 그래서 외국인이 안 사잖아요. 삼성전자가 저평가돼서 그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도 예 저거 했는데 자기야 뭐 제스 리버모어가 그랬어요. 전쟁이 나도 갈치식은 간다. 예, 아주 유명한 얘기죠. 지금 전쟁이 나도 요전번에 막 북핵 리스크 있을 때도 막 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때랑 좀 틀렸잖아요. 약간 리스크가 더
커진 건지 여기서 이제 협상으로 들어갈 건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여러분들도 우린 장애에 충실히 대응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 갖고 이게 물렸는데 가지고 더 가볼까?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일봉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국내 선물 네. 일봉 차트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이게 전문적으로 이거 안 해서 우리나라 걸 제가 크게 안 틀어놨습니다만 네. 여기서 이렇게 밀리다가 지금 와서 이제 여기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2,320 까지 빠졌죠? 네. 13이니까. 그러니까 2,320이면 저평가됐다고 뭐 볼 수 있잖아요. 딴 나라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딴 나라랑 비교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못 간다는 건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유이고요. 예. 네. 그런 면을 잘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8님 네. 궁금증 좀 풀어드렸는데요. 네. 저한테 항상 이렇게 예쁘다고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매수하신 거 오늘장에서 이제 꼭 좋은 성과 보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관련된 문자인데요. 56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리 지금 가격 고점에서 좀 물려 있는데 저점을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예, 밀일봉입니다. 이게 밀일봉. 네. 예, 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미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생산한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거 갖고 있어도 미국은 괜찮은데 러시아가 옛날에 수출 금지할 때 저거 8달러까지 이거 주봉 한번 볼까요? 네. 그 러시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주봉 볼게요. 네, 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8달러가, 8.5달러,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언제예요? 러시아에서 밀 수출 금지시키면 이렇게 떠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미리 러시아의 근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네. 러시아가 지금 사상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올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빠지면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7주째 빠지고 있어요. 근데 리바운드 못하고 오늘도 지금 1.14%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되면 시초가에 1 빠지면 종가에 막 3%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좀 장기로 가도 괜찮은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장기로 바라보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장기에 뭐 희망이 있어야 보죠. 러시아가 저렇게 생산하면 농산물이나 뭐나 원유나 수급이 첫째잖아요. 그쵸. 공급이 많으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급은 러시아에는 막강한 공급 물량이 있는데. 네. 원유도 왜 빠진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많고 내 수요도 내년에 줄어드는 데다가 원유 감산 이행률도 떨어지고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 50달러는 벽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옥수수도 막 보세요. 옥수수도 이게 지금 TV 얼물이라고 그렇지 여기 최근 얼물 보세요. 357이에요. 이게 저 12월 물이라고 그렇고 이게 9월 물로 다 바꾸면 이것도 대두도 930이에요. 네네. 930이 여기 와 있다고요. 농산물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가라고 저가 메리트는 있는데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아서 저가라고 샀다가 한 뭐예요. 방향이 아닌데. 네, 저가 메리트는 있지만 펀더멘탈이 네. 좋지 않기 때문에 밀 역시나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사야죠. 지금 테크니컬이 접근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1% 이상 빠질 때 매도해서 이게 변동성 커졌으니까 그쵸. 3%대 나오는 이게 시초가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게 좋은데 이렇게 빠지겠어요? 시초가에는 9시 때 시작하면 약간 떠요, 항상 다. 시초가에 이렇게 빠지는 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원래 좀 떠서 시작을 하죠, 원래 주로. 네. 글로벡스 시작할 때 약간 떠요, 네, 다. 네. 다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주식도 약간 뜨고 다 뜨는 게 정상인데, 네. 이렇게 빠진다는 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장기로 네. 가져가시기보다는 시초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 장기로 가져가다 여기 또 더 빠진 것 같아요. 뭐 제가 오늘 리바운드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저는 뭐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 너무 저렇게 되기 전까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좀 예,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79님의 궁금증은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네. 바라겠고요. 이제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3M 기법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3M 기법 오늘도 좀 분석 도와주실까요? 트레이딩 기법이요? 네.
그거 좋다고 그래요? 네, 상당히 예. 신선하다라는 말씀 많거든요. 예, 이게 네. 거의 한 몇 페이지부터 있냐면 네.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처음부터 추생의 기법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 이제 내일부터 제시 1번 먹고 들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다음에 네. 예, 그리고 이걸 3M으로 제가 다 분석해 놓은 거. 책을 제가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 유익할 수 있겠죠. 그것도 뭐 제가 뽑은 거니까. 네, 예. 트레이딩 많이 한 사람. 제가 똑똑해서 뽑은 게 아니라 트레이딩 많이 한 사람이 뽑으니까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그 터틀 방식. 이 저기 저기 뭐죠? 피라미드 기법. 네. 제가 실전 트레이딩 이쪽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스윙 트레이드 기법도 있네요. 아, 그것도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10가지 책을 제가 다 분석해 놓고 투자 심리 기법, 심리 투자 기법은 배웠죠? 그쵸. 그리고 네. 언제 매도할 것인가도 했고 나이 트레이딩 님으로 오라 이것도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 한 권으로 끝내는 네, 시스템 트레이딩 우리나라에서는 했지만 되게 좋아요. 이거 공부하시면 네. 예, 굉장히 좋고 이거 다 한다면 이제 저기 토론방으로 가서 제가 네. 여러분 그 1기 2기들이랑 했던 네. 예, 요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발췌해서 예, 이건 제가 그 에스트레인에서 옛날에 있던 그 사무실 그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부분도 제가 예, 발췌해서 예. 이제 석 달 동안 여 시간 동안 이 시점 트레이딩 하면서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거거든요. PC 카톡으로 그걸 네. 이제 해놓은 건데, 예, 딴 사람들 질문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지금도 뭐 한 시간 내 압축돼서 하지만 그때는 좀 더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는데 이거 몇 페이지죠? 이 잠깐 보겠습니다. 20. 네. 46분이니까 뭐 끝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추세금이 매매 기법 중에 아랫부분 어디까지 했냐면 네. 예. 요 여기까지 했어요. 추세 매매 전략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위험이 훨씬 적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는 하락장이 와서 주가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일 때 하루가 다르게 총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추세 매매자는 재빨리 청산하고 나오면 그만이다. 또한 온 세상이 주가 하락으로 실망할 때 공매도함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뭐 주식 빠질 때고 지금 뭐 꼭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요. 추세 매매는 다음과 같은 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 분석하기. 매수 후 보이치 전략. 시장의 천장과 바닥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굉장히 어렵죠. 포지션 트레이딩. 오버나잇 갭으로 순식간에 수익 증발하는. 예, 오버나잇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 각종 게시판에 미묘한 뉘앙스를 읽어내기. 스캘퍼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추세 매매로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것은 주가 차트에 들어있다. 나머지는 그냥 잡음일 뿐이다. 차트를 점검하고 추세를 발견해 시작되면 진입했다가 추세가 끝나면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 방법이죠. 이런데 추세 나올 때 매수해서 여기 매도하고. 이런 네. 하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상승장에서 홀로 악취를 풍기는 소외주가 있는 것처럼 하락장에서도 눈부시게 빛나는 차트가 있다. 이건 주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롱 포지션에 적합한 셋업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식에 관한 얘기고요. 인내심이랑 고대하던 일이 지연될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견디는 것. 인내심 없는 충동적인 트레이더는 트레이딩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약간 인내심이 없어요. 근데 매매할 때 인내심이 필수 아닌가요? 필수가 아니라 제일 근데, 잘 못해요 사람들. 그쵸. 요새 같이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데 다 클릭하고 말지 끝까지 잘 못 버틴다니까요. 예, 인내심이라는 게 최대의 그거로 나 이제 내일부터 하는 그 저기 여기 보셔도 예 내일 요거 봐. 요 제시 리버모의 피라미딩 기법 전략에도 네. 예, 전부, 예, 그런 인내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요 나머지 두 개 하고, 네. 제스 리버모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예, 잠깐 이쪽 보시면,
항생물이면 거기서 네, 5분봉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H조와 항생지수 네. 좀 살펴봐 드릴게요. H지수 네. 밀리다가 또 5분봉 하나로 또 봉을 크게 올리고 있고 네, 여기도 밀린 척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내일 영향 받으니까 일단 야간장이나 저녁장 프리마켓 9시에 나오는 프리마켓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트레이딩 그럼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매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압구정 미꾸라지 트레이딩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거의 뭐 데이트레이딩으로 대응해 나가시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미국 시장도 항생지수와 함께 좀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시면서 윤강로 회장이 세워드린 전략 참고해서 활용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